무역 실무 용어 정리. A 의부 추정 전 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우퍼에 대한 다른 쪽의 승낙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우퍼에 대한 피청약자의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당사자의 의사는 일치하게 되고 유효한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우퍼가 된다. 승낙 효력의 발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기안부인 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기안부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수출상은 기안부 어음을 운송서류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인수환율, 수입결제환율 수입상이 외화로 표시된 화환 어음을 받아 이것을 자기 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결제 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된다. 인수은행, 기안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안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대금 결제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화물의 실질적 수하인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상을 어카운티라고도 한다. 불가항력 매매 계약 시 수출상은 이러한 면책 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포스 메저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상은 제품의 선적 이행이 면책된다. 현실전손 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되나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위보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전손으로 취급된다. 실중량 화물의 중량이 포장무게까지 포함될 때를 말하며 포장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화물 자체만의 무게는 순중량이라고 한다. 어디셔널 프레이트 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항구에 선박이 접근할 수 없거나 양육 시 선박에 부당한 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화물 양육에서 발생한 부가 비용에 대해 선사가 하주 또는 선화증권 소유자에게 적용시키는 추가 비용을 말한다. 종가세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 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 계수길 이용작 등의 일정 단위 수량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통지은행 노트파이잉 뱅크라고도 하며 신용장이 수입국은행으로부터 내도되면 이를 신용장 수익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판매 후 봉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리점 계약, 판매 대리권 또는 특약 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대리점 수수료, 대리점 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은 판매 대리점과 구매 대리점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 대리를 위임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이라 한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이는 무역거래 당사자 간 거래의 속, 원활 및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기재되는 기본 조건에는 제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및 보험 조건 등이 명시되며 그 외에 보장, 검사, 중재 조항 및 준거법 등이 포함된다. AI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해당하는 상품, 즉 제1등급 상품이라는 것을 말한다. 항공화물, 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이때 항공사는 송하인에게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한다. 항공화물 운송장, 적화품이 항공화물일 경우 화주나 항공회사 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 증서를 말한다. 이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이 없다. 전위험담보조건, 적화보험조건의 구약관으로서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쟁이나 파업 폭동 및 소요, 즉 WSRCC 등은 추가로 담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준전쟁국이므로
대부분의 수입상이 CIF 조건으로 수입 시에는 ARE, WSRCC가 추가로 부보된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 무역계약 조건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의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는 수입상을 말한다. 중재, 중재는 단심제이며 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의거 외국에 대해서도 효력은 인정된다. 중재 조항 삽입 시 중재 규칙, 중재지, 중재기관이 명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과 중재 조항을 삽입 시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다는 표준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재인, 계약으로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명된 사람으로서 중재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중재인에 의해 판정된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도착통지서, 수입화물이 양육항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도착 전 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회사가 귀사의 화물은 며칠경 입항되는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 등을 말한다. 도착 조건, 약정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것을 금매매 계약의 성립 조건으로 한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 피해 보상을 받는 당사자로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자신을 위해 피보험자 스스로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체나 CIF의 경우 수출상은 수입상을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된다.